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형 AI를 말하면 우리가 네이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전에는 네이버 하면 검색 이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뭐 쇼핑도 하고 AI든 하고 검색도 하고 등등등 해갖고 살아있는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뭐 종합체?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한국형 AI, 그러니까는 뭐, 하이퍼 클로버 X가 오픈 AI, GPT 3.5 터보나 구글이죠? 제미나이 프로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한국 특화 지식 기준으로는 오픈 AI죠? 뭐, GPT-4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교육, 법률 등 로컬 정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 큰 사업 분야에서도 일단은 뭐, 하이퍼 클로버 X가 강점을 드러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뭐 어차피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개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일단 동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AI 기술을 자사 플랫폼 내에 검색, 광고, 쇼핑, 웹툰, 로봇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클로버 X 상품 출시 시 노출 수가 27, 클릭 수가 25, 결제액이 12% 정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뭔가 우리 흔히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검색한 것들이 있는데 그 검색을 딱 끄고 다른 창을 켰을 때막 광고 같은 거막 올라오는데 내가 봤던 것들이야. 내가 좀 봤던 그 섹터들의 상품들이 올라온다. 이런 것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AI 타겟 메시지 클릭률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그 구글 광고 80%를 이미 AI 기반으로 검색 광고 상품 상용이라든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자동으로 색칠을 칠하는 뭐 채색 툴이라든지 AI 페인터를 활용해서 작품 코스도 140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계속해서 뭔가 성장을 한다. 이거를 도입함으로써. 클로버 X를 도입함으로써 뭔가 계속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AI 큐레이터 도입으로 40% 정도가 증가하고, 연간 수익은 30억 불에서 100억 불로 증가시킨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케팅 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유료 이용, 자당 결제액이 늘어나는 수익 개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 커머스, 컨텐츠 등전 사업 분야 수익 증가는 동사 AI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들은 커머스죠. 이게 뭐예요? 일단은 중국이 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싼 거. 값이 싼 거. 예. 이게 일단은 이유가 되죠.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놓고 보면 알리라는 곳에서 1,000원에 사갖고 우리나라에서 막 3,000원, 5,000원에 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알리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거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100원에 팔던 것들이 한국에서 와갖고 한국에서 팔면 과연 100원에 팔 것인가? 네이버는 뭐 300원에 팔고 쿠팡은 250원에 팔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알리가 100원에 파는 것은 가격적인 이득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한국 진출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중국 가격으로 팔겠다? 이게 가능하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오면 한국 가격에 맞춰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 때문에 쿠팡도 네이버도 위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지 가격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끔 조금 올라가면은 과연 우리가 네이버 쿠팡을 제외하고 알리에서 살 만한 그 이유가 채워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AI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오죠. 국내 B2B죠. B2B. AI 시장도 확대를 한다. 이것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만든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양사가 개발한 반도체가 초대 규모 AI 모델 구동 테스트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초거대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뭐 삼성이라든지 네이버가 개발한 AI 반도체가 AI 모델 경량화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보안이 중요한 국내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AI 작업은 해외 빅데이터보다 네이버가 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일단 클로바엑스를 활용해서 기업은 뭐 한국은행,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등 해왔고요.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예. 뭐 당연히 네이버도 있고 안랩도 있고 이스트소프트 있고 뭐 여기저기 지역의 교육청들도 있고 한국교과서협회, 한국은행, 소카, 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뭐 현대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등 해갖고요. 많은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LTTS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2025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예상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죠. 예상치는 2025년에 영업수익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야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당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저가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면서 진출하면서 알리로 인해서 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쿠팡에 영향을 좀 준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영향을 막 그렇게 크게 줄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여기서 못 들어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이미 여기 라인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떤 의미? 얘가 지금 거의 3개월을 기관과 외인이 미친 듯이 매도를 했다가 요 양봉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전에 보니까 어떤 박스의 하단 라인이고 이전에 형성됐던 지지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 흐름이네.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왔는데 양매수가 들어왔네. 이 양매수는 몇달 만에 들어온 물량이네. 라고 나름의 의미를 좀 부여했죠. 물론 여기서도 안 좋은 소리는 있습니다. 그 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여기서 깨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만큼 밀려 내려왔고 이걸 밀었던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추세의 전환이라고 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계좌에 이 네이버가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는 내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디까지? 23만원 전 고점 영역까지.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라는 것들은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성장주 쪽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도 이렇게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죠. 그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금리 동결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 위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줘야죠. 뭐 걱정이 되는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줬을 때 야, 네이버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날것 같은데 마이너스 20만 원밖에 안 났네. 별거 없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에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는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무료 체험 저희가 드디어 100기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저게 새로운 목표 200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100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용을 못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이 200기를 달성해주면 됩니다. 이거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